전라북도에서 1호로 비난이 모이나운이 지정돼가지고 추진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지난 동양면에 기존의 장목판이 모이를 하고 있었는데 6차 산업화 시켜서 주민들의 이익을 좀 돌려주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업 배경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해서 5년간 하고요. 그동안 지금 2년을 했습니다.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비 내역은 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1차 산업은 지금 그 생산 농가들 그 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2차는 여기 지금 있는 가공 공장이 마을 단위에서는 가장 잘 돼 있고 해석도 돼 있고 여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3차 산업은 저 앞에 있는 능기론에 주로 이제 그 배경이 돼서 하고 1차 산업은 동양면 전체에 흩어져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아까 말했던 농가들이 지금 현재는 15농가고요. 앞으로 10농가 정도에서 25농가. 향후에는 진안군 전체로 이것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게 진안군의 특화작물이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하우스 부분이 12동이 됐고요. 올해 10동 정도 추가해가지고 22동 정도 내년에 15동 더해가지고 25동이 되겠습니다. 기계 부분은 저희들 여기 기존에 좀 많이 돼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품질을 높이기에 올해 건조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가루, 분말이 좀 더 고급화되려면 미세해야 된다. 그래서 한 1억 3천 정도 그 기계가 도입이 되면 가공 분야는 품질이 완벽한 그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년 동안에 그래도 가공 공장이 이렇게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출신품이 그래도 제법 많습니다. 머이 즙, 머이 분말, 머이 환, 머이 비빔밥하고 머이 차, 차는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머이로 만든 쿠키를 한번 좀 시식 정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2025년까지 하는데 올해가 왜 중요하냐면 2년 동안 해온 것이 23년도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회원농가들도 집중해가지고 올해 좀 어느 정도만 되면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안정화하는 쪽으로 2년 동안은 안정화하는 쪽으로 하고 올해가 가장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6차 산업화의 완벽한 마을, 이 마을이 중심이 돼서 동양면에 있는 6차 산업 완성화가 최종 목적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농가들의 수익을 최대한 챙겨서 법인을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서 궁금합니다. 소비자들이나 반응은? 지금 반응은 이제 머이가 조금은 생소하지만 호불호는 가리지만 그래도 아직 대중화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판매해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작년에 실적이 됐습니다. 초기 이런 제품 만들어서 1억 정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판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면 직접 소비자들한테 뭐 준비 그러면 구원물 같은 거로 입점돼 있어요. 입점돼 있어요. 예예. 예. 이 실적은 주가 이제 네이버 쿠팡으로 해가지고 광고에 의해 가지고 65% 시장을 거기서 했고요. 로컬 시장에서 한 20%. 예. 하나로 마트에서 10% 정도, 기타 직거래 5% 정도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음식을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아니, 했습니다. 예. 다 만들어 봤던 거. 만들어서 시식까지 했어요, 전주에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은 파스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젊은 MG에다가 이 홍보스러운 맞춰가지고 거꾸로 전략을 그렇게 쓰려고 한번 더 스타일을 좀 집중하고 지난해 삼겹살을 고기를 많이 뽑았잖아요. 삼겹살집 같은 데서 고기 구울 때 뿌릴 수 있는 제품까지는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쓰죠? 안 쓰어요. 쓴맛이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여기서 이제 땅콩 고소한 맛이 나요.